예, 반갑습니다. 15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원이 나오면 원의 중심에 좌표하고 반 뒤를 물 체크하고 대칭이동하든 평행이동하든 크기는 변함 있다 없다? 없다. 이처럼 최소값을 구할 때는 움직이는 점이 그두점 사이 직선이에요. 두 점을 지난 직선 위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고 했었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자. 어우, 착하다. 이렇게 표준 고쳐졌어. 그렇지? 여기서. 마이너스 2,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 3이 되고 반지름이 3이 돼. 어머나, 여기서 뭘 체크해야 돼? 중심의 y 좌표하고 반지름이 같다는 것은 이 원은 x축 2에 움직인다는 거지. 아니, x축 2에 있는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아, 이거 이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반지름이 3이니까. 됐습니까? 오, 그래. 그다음에 지금 중심의 좌표가 10, 2. 그렇지? 10, 2, 아, 이 정도 일까? 10, 2. 10, 2고, 그렇지. 그 다음에 반지름이 1이야. 자, 문제를 읽어보자. 보자. 이 원위의 점위의 A가 움직인대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이 원위의 움직인대요. 그 다음에 이 원은 B가 움직인대요. B가 어디인지 모르겠어. 이 원위의 움직인대요. 오케이. 그때. 점 B와 X축에 또 P가 움직이네. 뭐 움직이는 게 맞니? P가 이렇게 X축 위에 움직인대. 그때 AP와 BP가 여기 있다고 하자. A가 여기 있다고 예를 들어서 이두 선분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면 직선걸도 고쳐줘야 되겠지. 그래 안 그러고 친구들 먼저. 그럼 이것을 X축으로 대칭이동하자. 오케이. X축으로 대칭이동. 됐습니까? 그러면 Y좌표 부반대. 10, 마이너스 2고 반지름의 크기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1이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별표면 B면 여기도 뭐 B 여기 있다고 할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어. 최소값은 봐봐.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으면 더 짧아지죠. 그렇지. 더 짧아져. 그렇지. 그럼 P가 여기에 있으면 돼. 언제 가장 짧을까? 봤더니 그렇죠. 이 직선이 그렇지. 중심을 지나면 되죠. 중심. 중심을 지났을 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P가 있으면 AP 더하기 BP가 최소값이 되겠지. 됐나요, 우리 친구들? 끝났어.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다가 이놈의 반지름 3, 이놈의 반지름 1을 빼면 되겠다. 그러면 이 AP 더하기 BP의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럼 보자. 중심의 좌표 마이너스 2, 3. 이놈의 중심의 좌표 10, 마이너스 2.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 여기 12칸 12의 제곱. 여기는 5칸 5의 제곱. 피타고라스 수네. 이거는 13이 되겠네. 그래 안 그래요, 친구들? 됐습니까? 13이 돼. 그 13에다가 여기까지가 13이야, 우리 친구들. 그렇지. 근데 이놈의 반지름 3을 빼주고. 그렇지? 그 이놈의 반지름 1을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AP 더하기 BP.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이 9가 되겠죠. 999. 됐나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쁘게, 여러분의 몽타주처럼 이쁘게 작도를 하면 더 수월하게 난이도가 다운 될 거야. 항상 원은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 됐습니까? 예.